두 번째 무대는 이승윤 팀입니다. 나 실수해가지고 미치겠네. 아, 상호 잘 못 잘 것 같은데? 아니, 흐름을 타야 되는데. 아니, 잘했어. 잘했어. 한 번도 그런 실수를 안 하는 친구인데. 그 김민수 두 번째 나올 때 통키 바지를 입고 나왔어, 제가. 파란 통키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. 타짜의 김혜수를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통키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. 아, 솔직히 그 무대 위에서 한대 치고 싶었어요, 진짜. 우리끼리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. 아니, 이제 이미 지나갔으니까 2라운드 잘하자고요. 저희 팀에는 홍나영이 있습니다. 오, 진짜. 이번 새 코너도 나영이 아이디어로 우리가 했거든요. 신할세도 나영이 아이디어고 이번 새 코너도 나영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. 오! 살인치가 대머리치가 뭐 옛날 개그, 뭐 최신식 개그, 뭐 그런 모든 개그 장르를 한 번에 녹여낼 수 있는 틀을 우리 나영이가 만들었어요.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. 호흡을 가지고 노는 거 같아요. 흐름을 잘 끌고 가버리고. 신할세가 웃음폭탄이었다면 개그의 민족은 핵폭탄이다. 여유 가지고 해, 여유 가지고. 여유 있게.